이번에는 경기도 시흥으로 떠납니다. 도시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시들해져도 절대 시들해지지 않는다는 열정맨들, 관우 씨도 그들 중 한 사람입니다. 이거. 와, 이게 갯가지 구멍인데 이 구멍이 한쪽이 또 있어요. 이렇게 눌러보면, 자, 보이시죠? 여기 나오는 거 보이시죠? 가보겠습니다. 관우 씨는 이제 2년 차, 일명 해로질러입니다. 땅이, 오, 갯가지 나왔다. 자, 갯가지가 나오죠. 와, 갯가지. 그러지 마. 가만히 있어. 괜찮아. 인사 잘한다. 자, 아이고. 가보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아, 그렇더라도 네. 제 앞에 아까 가시더라고요. 아, 예. 네. 네. 네, 많이 잡으셨죠. 아, 예. 많이 아, 혼님께 들어보신 거구나. 네네. 네. 아, 막 뛰어가시길래. 네. 선생님, 이제 해로질 하시는 분이 네. 선생님 혼자가 아닌가 봐요. 아, 여기 지금 정말 많으신 분들이 진짜 엄청 많이 갔어요. 이게 도심 안에 있다 보니까 여기를 자주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 좀 약간 해방감이 있어요. 고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막감에 제 바다를 나왔을 때 약간 긴장감도 되고 그리고 낙지를 잡았을 때 저희 해로질 하시는 분들이 낙지를 심쿵이라고 그래요. 그걸 봤을 때 그 희열이 있어요. 이건 낙지가 있네. 딱 봐도 있어. 왜?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최고다 최고. 여기는 진짜 100가지밖에 없나? 오, 낙지다! 낙지다! 제 낙지를 소개합니다. 이야, 이야, 이거 봐. 뻘낙지가 엄청 크죠? 와. 바닥에 놓으면. 이야. 심쿵하다는 낙지 임자는 따로 있었군요. 내가 잡았다! 뻥입니다, 여러분. 낙지가 있긴 하네요. 네? 낙지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오늘 밤 관우 씨 심장도 심쿵해야 할 텐데요. 아, 잡았다. 온몸을 던지는 이 밤의 마지막 슬라이딩. 하나, 손에 잡힌 건 낙지가 아니라 갯장어입니다. 와, 안 하고. 와. 낙지 앞에서는 갯장어도 찬밥 신세니 수가 없죠. 낙지 대신에 다른 거네요. 야, 꼭 낙지를 잡아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바다에서 나오면 이게 뭐라도 볼 수 있다는 거 있잖아. 막 아까 방금 보셨잖아요. 막 오다가 그냥 바로 나와 있잖아요. 이런 재미. 뭔가를 막 죽는 재미. 이게 진짜 재밌어요. 그의 해방은 만선이 아니라 이 바다의 정막. 낮이라고 그 해방구 찾아 떠나는 여정이 멈춘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아, 형님! 아, 반갑습니다. 차 많이 말려줬지? 아, 누구세요? 스승님이세요. 해로지를 가르쳐주시는 스승님. 스승님은 5년 전 이 바다가 주는 해방감이 좋아 귀촌까지 한 몸. 그에게 진짜 바다 해방의 맛을 배워볼 참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나가면서 구멍을 보시는 거예요, 형님? 그렇지. 막 여기 물 다 있으니까 다 파면은 캐기도 힘들고. 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발로 이렇게 쓱 밟아보면은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오, 이거? 여기만 살짝. 비법 1단계는 구멍 찾기, 2단계는 MSG 없는 천일염으로 유혹하기. 뱉어내지. 오, 대박 신기! 짜증나다 그러면. 와, 이 사이즈 좋다. 와, 땡기는 힘. 저 이런 맛. 이 넓은 펄에선 녀석만 쏙쏙. 맛조개가 이렇게 쉬운 녀석이었던가요? 저 맛조개 딱 한 번 잡아봤는데 이렇게 잡는 건 처음이에요. 아빠의 체험이라 그래서 막 땅 다 파가지고 소금 막 보이는 구멍에다 뿌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구멍을 보고 잡으니까 야, 이거 진짜 인정입니다. 인정. 뉘이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고수의 아우라. 여기 구멍 이렇다. 구멍. 이거 파봐요? 파봐. 오! 하나, 이거. 좀 전까지 그 쉬었던 일이 관우 씨 손에만 오면 달라집니다. 물 그렇게 들어가면 또 구멍이 메꿔져. 패스. 물을 지금 없애는 방법이잖아요. 여기서 물이 이렇게 들어간다. 물이 들어가죠. 여기서 못 들어가게 일단 옆에를. 옆에를. 그럼 그렇지. 얘가 안 막히니까 여기다 소금을 뿌리면? 그렇지. 나이스하게 나오겠죠? 나오겠지. 오! 다시 보고 또 봐도 귀신이 고칼로릇.
그러니 이 재미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지요. 야 진짜 이 구멍 보고 그냥 잡는 것도 되게 재밌네요 이거. 장사를 하는 관우 씨는 사람들 상대하느라 매일이 초조금. 그때 만난 고요한 바다는 천국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바다 자체가 저의 스트레스를 예전에 그 장사 안 되고 그 손님들 때문에 치이고 했던 것들이 쑥 내려가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이죠. 육회, 상쾌, 통쾌! 정말 그런 식으로 뭔가 한 구석이 쑥 내려가요. 그러면 또 일주일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어요. 바다는 그가 사람들에게서 도시에서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 이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았답니다. 얼마나 맛있기에 이름이 맛조개일까요? 불 만난 맛조개 놀라 입쩍 벌리면 벌써 입속에서는 구운 침이 꿀꺽 마중 나오는 시간. 형님, 이거 하나 주십시오. 여기. 부장님. 응. 형님. 건배. 맛배. 와, 맛있다. 바다향이 막 들어오는데요. 와, 이거는 이 자리에서만 먹어야 그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행복해요. 이 순간, 진짜.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 했던가요? 당신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행복하십니까? 바다 중독자가 됐었어도 좋겠는데요. 바다가 중독자. 말도 안 돼, 계속 여기 있어.